도착했으니 다음 목표는 수메르 성에 가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거야.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네 오빠를 데리고 간 신 같지는 않아. 그래도 수메르는 지혜의 나라라고도 불리니 그 지혜의 신을 만난다면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수메르 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우선 일곱 신상이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라가 보자. 수메르 성이 안 보이더라도 근처에 마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잠깐만! 저기 봐! 사람이 있어! 히히! 다행이야! 길 찾는 수고를 덜 수 있겠다! 안녕! 우리는 외국에서 온 여행자야! 혹시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못 들은 걸까? 저기 앞에 지나가는 너 말이야! 길 좀 물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분명 내가 부르는 걸 들었으면서 모른 척 가버렸어! 흥! 근데 저 사람은 우리 무시했지만 우리가 몰래 뒤쫓아간다면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보이면 길을 물어보자! 가자! 들키지 않게 몰래 길을 따라가자! 아니겠지? 아, 이제 어떻게 하지?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알겠어. 정말 어렵게 만난 사람이니 아무리 우리를 싫어해도 방향만 좀 알려달라고 설득해 봐야겠어. 정말 상쾌한 냄새가 나. 저 향로에서 나는 냄새 같아. 이렇게 열악한 곳에 살아도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명상할 수 있다니. 이런 삶도 나쁘지 않네. 왜 그래? 갑자기 안색이 왜 이렇게 나빠졌어? 왜? 향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난 아무런 느낌 안 드는데. 왜 그래? 정신 차려!
기다려봐. 스승님은 학식이 넓으시니 괜찮다고 하셨으면 별일 없을 거야. 정신이 들어? 드디어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여긴... 맞아. 네가 기절했을 때 너무 긴장해서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 여긴 간다르마 성곽이야. 스메르 학자들이 우림에 지은 임시 휴식처지. 지금은 숲의 순찰자들이 주둔하고 있어. 반가워. 난 콜레이라고 해. 숲의 견습 순찰자야. 오늘 스승님과 순찰을 돌던 중에 쓰러진 널 발견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 아니,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사실 별로 한 게 없거든. 아, 기분은 좀 어때? 불편한 곳은 없어? 그건 스승님이 제조한 탕약이야. 네가 기절했을 때 스승님이 약을 조금 먹였거든. 아, 맞다. 스승님이 네가 깨어나면 한 번 더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 지금 바로 가져다 줄게. 콜레이, 무슨 일이야? 약 가져가려고? 여기 있는 건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이따 내가 할게. 죄송해요, 스승님. 아비디아 숲 식용버섯 도감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파보드 씨가 또 기억을 못하면 다른 곳에 붙일 수밖에 없겠어. 이마에 붙여서 다른 사람이 상기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이나 탈이 났어요. 따끔하게 혼내줘야겠는걸요? 뭐 눈앞에서 요정들이 빙글빙글 도는 게 그렇게도 좋다면 방금 한 말은 없었던 걸로 하죠. 하지만 다음부터는 약값을 받는다고 하세요. 어때? 좀 괜찮아졌어? 이분이 바로 내 스승님, 숲의 순찰관 타이나리 씨야. 간다르바 성곽 순찰자들의 상사셔. 네가 의식을 잃은 원인을 페이몬에게 말해주긴 했지만 깨어났으니 직접 설명해줄게. 수메르 일부 학파학자들은 숲속에서 수련하느라 영분향이라는 식물로 향을 피워 심신을 안정시키고 명상을 하거든. 너희 둘은 길을 묻기 위해 하이파시아라는 학자가 은거하는 동굴에 다가갔고 안에선 마침 그 향을 피우고 있었지. 그 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의 정신을 자극시키기도 해. 네가 거기에 속하는 거고. 어때? 이해됐어? 좋아. 그럼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줘. 쓰러질 때 다른 느낌은 없었니? 혹시 자아의식이 남아있었어? 뭔가 보이진 않았고? 콜레이, 다른 사람들에게 순찰 일지를 여기로 가져오지 말아달라 전해줘. 네? 이 친구들은 한동안 내 방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아. 난 아미르 씨 집에서 잠시 지낼 거고. 그러니 어서 가봐.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 무슨 상황이야? 깨어난 후에 약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다르바 성곽에서 며칠 동안 요양하며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왜? 요양하며 지켜본다고? 조급해하지 마. 네가 사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지금 너의 상태가 꽤나 심각한 걸 알 수 있을 거야. 방금 네 말대로라면 그 향이 너한테 강렬한 환각을 일으킨 탓에 너의 정신은 온전치 않을 거야. 이 냄새를 한번 맡아봐. 괜찮아? 네가 쓰러졌을 때와 느낌이 비슷하지? 지금은 정신이 맑을지 몰라도 그 상태로는 갑자기 또 어디선가 정신을 잃을 수 있어. 우림엔 맹수들도 많고 위험구역도 많아. 다음번에도 이렇게 운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 이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질 때까지 약 잘 챙겨 먹고 최대한 단독 행동은 자제해줘. 알겠지? 조금 더 쉬어. 난 가서 약을 더 다려올게. 이럴 수가. 수메르에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회복부터 하자. 이봐, 내 말 듣고 있어? 정말 걱정했다고. 이상하다고? 몸 상태가 이상한 거야? 그때 본 나무 뿌리와 붉은 하늘? 그게 환각이 아니라면? 그래, 넌 체질이 워낙 특이하니까 너의 판단을 믿을게. 근데 왜 타이나리한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야? 타이나리가 네 몸 상태를 잘못 판단했는데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타이나리는 네가 본 게 환각이 아니란 걸 알면서 일부러 둘러댔다는 거야? 알겠어. 네가 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는지 알겠네. 당분간 이곳에 편하게 머무르면서 몸도 회복하고 네가 본 게 뭐였는지 알아보자. 근데 타이나리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안 될 것 같아. 좋은 생각 있어? 그러면 되겠다. 컬레인을 항상 친절하게 대해줬잖아. 내일 수메르의 정치와 풍습, 그리고 프레신에 대해 물어보자. 날이 밝았으니 콜레이를 찾아가보자. 좋아. 다음은 오른손. 상태는 괜찮은 것 같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참, 스승님. 오늘의 순찰 노선도를 아직 못 받았어요. 오늘은 갈 길이 머니까 넌 같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한테도 신의 눈이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되네요. 그런 말 마.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야. 왔어? 몸은 좀 어때? 맞아! 이곳에 남아있는 동안 뭐라도 좀 돕고 싶어.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타입이구나. 알았어. 그러면 콜레이랑 같이 간다르바 성곽 남쪽을 순찰해줘. 그리고 체력이 남는다면 일곱 신상 청소도 부탁할게. 타이나리님!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갈게요. 우리는 숲속에 가야 하니 나머지는 콜레이가 설명해 줄 거야. 네, 맡겨주세요. 콜레이,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타이나리가 일곱 신상을 청소해야 한다고 했잖아. 청소도 숲의 순찰자의 업무였다니. 맞아, 숲의 순찰자의 업무 범위는 엄청 넓어. 도로 상황 확인, 숲속 시설 점검, 화재 위험 요소 제거, 여행객에게 도움 제공. 스승님은 우리네 위험 구역을 처리하러 가시기도 해. 일곱 신상에 가기 전에 가로등부터 점검하자. 페이몬, 여행자, 여기로 가자. 가로등은 내가 확인할게. 너희들은 주변에 별 문제 없는지 확인해줘. 어제 황혼새가... 이 가로등은 문제 없으니 계속 가보자. 이 등은 조금 느슨하네. 기록해둬야겠어. 좋아, 이 가로등은 문제 없어. 일곱 신상은 저 거대한 암석 위에 있어. 저번에 이 길을 지나올 때 본 적 있을 거야. 좀 높지? 올라가기 힘들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청소 안 해도 스승님이 별말 안 하실 거야. 그래? 그럼 너한테 맡길게. 신상 근처는 공간이 좁으니 조심해야 돼. 나도 같이 올라갈게. 히히, 높은 곳은 내가 청소해줄 수 있어. 맞다, 콜레이. 프레시는 어떤 신인지 알고 있어?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을 말하는 거야?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을 말하는 거야? 왜? 위대한 루카데바타? 아! 설마 전대프레신 이름이야? 맞아!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은 스마르 초대프레신이셨어. 그분이 우림을 만들고 사막 변두리에 방사벽을 세우신 덕에 사람들이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지. 스메르 사람들에게 그분은 지혜와 인자함, 그리고 전지전능함의 표본이지. 하지만 수백 년 전의 재난 때 모습을 감추셨어. 스승님은 현자들이 새로 태어난 프레신을 찾아 스메르로 데리고 왔다고 하셨어. 신을 되찾은 걸 축하하기 위해 현자들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줬고 정성궁이라는 거처도 마련해줬지. 응응! 그러고는? 그 후로는... 나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른다고? 콜레이는 스메르 사람이 아닌 거야? 난 스메르 사람이 맞지만... 우리가 낯선 외부인이라서 말하기 좀 그런가? 에이,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오해야. 뭘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되게 낯선 사람이 아닌걸? 아이, 그게... 너희도 엠버를 알지? 잠깐, 설마... 맞아, 정확해! 몬디에서 한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엠버가 많이 도와줬거든. 엠버 때문에 내가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엠버는 정말 굉장해! 삶의 열정이 넘치고 정의롭잖아? 행동력 있고 배려심 넘치고 늘 따뜻한 불꽃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춰주지. 난 엠버가 최고의 정찰기사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몬디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엠버를 만나게 되잖아. 그리고 그 열정에 감명받아 몬디를 사랑하게 되지. 응, 정찰기사의 주 목적은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네가 엠버를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 미안해. 방금 정말 이상한 말을 한 것 같네. 괜찮아. 네가 엠버 친구라니까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엠버랑 아는 사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스메르에 돌아온 후에도 엠버랑 편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거든. 엠버가 편지에서 몬드성이 드래곤에게 습격당한 일을 말한 적이 있는데 금발의 모험가와 날아다니는 동료가 위기를 해결해줬다고 했어. 어제 너희를 보자마자 알아봤지. 여행자가 막 정신을 차린 참이라 말을 꺼내기가 좀 그랬거든. 그랬구나. 응, 그러니까 안심해. 난 너희를 신뢰하니까. 프레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난 스메르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정말 괜찮아. 방금 알려준 정보만 해도 꽤 가치 있는걸? 위대한 루카데바타나 정성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 근데 왜 프레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우린 친구잖아. 그렇지? 좋아. 그럼 이제 올라가서 신상을 청소하자. 응. 그럼 부탁해. 난 천막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올게. 다 마치고 여기서 다시 만나자.
고급 신상이야. 옛날처럼 신상을 만져보자. 뭐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선 청소부터 시작하자. 내가 날아서 위를 청소할 테니까 넌 아래를 맡아. 신상 청소는 끝난 것 같으니 콜레이랑 합류하러 가자.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콜레이, 최근 이 근처에서 작은 식물처럼 생긴 생물 본 적 있어? 식물처럼 생긴 생물? 스승님이라면 분명 식물도 생물이잖아 라고 대답했을 거야. 우와, 신기하다. 아이들이 말하는 환상의 생물 같은데 내가 나중에 한번 알아봐 줄게. 아, 너희들 배는 안 고파? 내가 마실 거랑 먹을 거를 좀 가지고 왔어. 오, 예! 맛있는 거다! 뭐 어때? 콜레이가 남도 아닌데. 게다가 식객의 뜨거운 환호는 요리사에 대한 최고의 찬사거든? 오늘은 숲의 순찰자들이 자주 먹는 휴대용 음식이야. 포켓피타라는 건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이런, 땅에 떨어졌어. 괜찮아, 기름 종류로 몇 겹 쌌으니까 먹어도 상관없을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진짜 맛있다. 콜레이, 요리 솜씨가 대단한데. 음식을 하나씩 따로 포장해서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마음 아파서 밤새 잠도 못 잤을 거라고. 그건 너무 과하잖아. 너희 입맛에 맞았다면 레시피를 적어줄게. 걱정 마. 내가 키포인트를 적어줄 테니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콜레이. 너처럼 모든 일에 열심히 인 사람도 덜렁댈 때가 있구나. 그럴 때도 가끔은 있지. 근데 타이나리가 너한테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물건도 못 건드리게 하잖아. 나도 날아다닐 때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행자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어.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잖아. 그렇지 않아. 너희도 스승님과 오래 지내다 보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스승님은 고대의 신비로운 종족 출신이라고 선배들이 그랬어. 그들은 똑똑하고 다소 은둔적인 성향이 있는데 스승님은 마음이 아주 따뜻하셔. 맞다! 혹시 아카데미아라고 알아?
생 무슨 파라고 하더라. 아무튼 스승님은 식물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셔서 그 학부 현자들이 몇 번이나 스카우트 제의 편지를 보내왔어. 근데 스승님은 수메르성은 너무 시끄러워서 귀에 안 좋다는 이유로 거절하셨지. 맞아. 근데 현자들은 편지를 보고 화가 많이 났을 거야. 스승님은 아카데미아에 가실 수 있었지만 숲의 순찰관이 되셨어. 매일 우림의 주민들을 돕고 부하들에게 각종 지식을 가르치고 계셔. 포켓피타를 만드는 법도 스승님이 알려주신 거야. 정말? 그건 예상 밖인데? 그러고 보니 어제 타이나리가 네가 쓰러진 걸 발견하곤 아무 말 없이 바로 응급조치를 취했어. 간다르바 성곽까지 널 업고 온 것도 타이나리야. 그래도 난 별로야. 가는 길 내내 나한테 잔소리했거든. 아, 정말 미안해. 스승님이 잘못한 거야. 페이몬이 계속 어떡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스승님이 좀 화나셨었거든. 이봐, 웃지마.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뭐야, 왜 콜레이 너까지. 열받아, 미워. 너희 머리를 새 둥지로 만들어주마. 만지지마. 콜레이, 미안해. 고인은 아니었어. 방금은 아니 그게 아니라. 콜레이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미안해, 많이 놀랐지. 맞다,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간다르바 성곽으로 돌아가자. 스승님 쪽도 돌아오셨을 거야. 콜레이가 왜 그런 걸까? 괜찮은 거겠지? 걸음이 엄청 빠르네. 순식간에 사라졌어. 우림 기운은 사막보다 훨씬 편하지. 어? 여행자 왔구나? 안녕? 혹시 콜레이 못 봤어? 콜레이? 방금 방으로 들어가던데? 그렇구나. 내일 이야기해야겠네. 우림 기운은 생각보다 훨씬 편하지. 밤새 생각해봤는데 콜레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기분이 좀 나아졌으려나? 콜레이한테 가보자. 너이구나. 마침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어? 타이나리, 네가 왜 여기 있어? 콜레이는? 콜레이 상태 좀 보려고 왔어. 조금 아픈 모양이야.
걱정 마. 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생기진 않으니까. 콜레이가 아픈 건 지병 때문이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오고 나서 콜레이가 너무 기분이 업된 나머지 자신의 몸 상태를 잊은 거지. 어쩔 수 없지. 친구를 본 지 꽤 되었거든. 타이나리, 콜레이는 대체... 장소를 옮기자. 콜레이는 약 먹고 막 잠들어서 안정을 취해야 돼. 이곳에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방금 콜레이가 말해줘서 네가 몬드의 명예기사인 걸 알았어. 나도 네가 리월과 이나즈마에서 한 의로운 일에 대해 들은 적 있어. 미리 말해두는데 콜레이에 대한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건 너희의 신분이나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콜레이가 말해달라고 부탁했거든. 사실 난 콜레이가 자신이 겪었던 일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했어. 하지만 콜레이는 너희들이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주고 진심으로 다가가준 만큼 자기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했지. 타이나리, 콜레이는 무슨 병에 걸린 거야? 방금 지병이라고 했잖아. 병에 걸린 지 오래됐어? 맞아. 콜레이는 어렸을 때부터 비늘병을 앓았어. 비늘병? 수메르에만 있는 병인데 환자의 몸에 어두운 잿빛 비늘 같은 조직이 생겨서 비늘병이라 불러. 처음에는 변한 피부에 마비가 오는데 병세가 악화되면 힘이 줄어들고 손가락과 발가락 감각이 간헐적으로 사라지는 상태가 되기도 해. 그러다 결국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네. 그럼 전에 콜레이가 덜렁대고 실수한 게 다... 맞아. 비늘병 때문이지. 그래서 콜레이가 다치지 않게 되도록이면 물건을 들지 않게 한 거야.